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16강전입니다. 허영우 구단과 목진석 구단의 대결입니다. 네, 86년생, 80년생이고요. 일단은 15살, 14살에 했습니다. 네. 지금 1월 랭킹을 보게 되면 허영호 구단이 18위, 네, 목진석 구단이 24위고요. 허영호 구단은 이번 대회 이제 후원사 추천 시드로 좀 출전하고 있고, 네, 목진석 구단은 이제 카오 포인트 6위가 되면서 지금 16강 시드를 받아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허영호 구단이 처음에 2연패를 하다가 목진석 구단에게 현재 5연승 중인데요. 네, 지금 최근 10경기를 보게 되면 허영호 구단이 7승 3패, 목진석 구단이 8승 2패로 두 선수 모두 최근 10경기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흙이 젖혔을 때 백이 맞고 흙이 있고 지금 백이 늘어든 장면입니다. 또 이제 이것을 치받고 뭐 뛰는 정도인데요. 네, 이 바둑은 장기전이 될 것 같네요. 네, 끝내기 위해서 승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초반 이곳 전투에서 바둑이 뭐 금방 끝날 것처럼 보였었는데 좀 타협이 됐고요. 허영호 구단이 타계를 잘한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이곳 백이 못 살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사실 백 영수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지금 양쪽을 다 수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곳 선수가 되면서 지금 백이 이 사는 수가 생겨서는 다시 타입이 되면서 좀 장기전에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목진석 구단이 이 우변을 지키질 않고요. 좌변을 지키질 않고 이곳을 밀었는데 이곳이 집으로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백이 흙이 이곳을 붙이고 백이 늘 때 건너가는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이곳 자체로도 크지만 이곳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변 쪽 흙돌은 손을 빼더라도 이 중앙 쪽에 흙의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리가 큰 곳인 이 좌상기를 차지했습니다. 허영호 구단 붙여서 약점을 보강하는데요. 네. 흙이 이곳을 끊어가기는 어렵지만 네. 이곳 뛰게 되면은 백이 이어야 되는데요. 지금 백이 붙여서 느는 진행과 흙이 뛰어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붙여간 것이고 목진석 구단 순순히 받아주질 않네요. 조금 더 압박을 해옵니다. 네, 지금 백영수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백이 이곳을 두면 흙은 끊어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곳을 늘게 되는데 이곳 끊어잡는 맛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만일 백이 이곳을 잇는다면 그때는 흙이 이곳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네, 흑백 간의 기세 진행입니다. 지금 백이 반발을 했는데요. 지금 반발할 수 있는 것도 이곳 단수 쳐서 이 상변이 돌파가 된다면 백은 이곳 날일자를 해서 이 흙 한 점을 잡으면서 이 상중앙 모양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바꿔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두 선수 모두 바둑이 좀 만만치 않다고 보고 네. 예, 지금 강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강하게 두어가니까 또 어느 지점에서 타협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흙은 귀쪽을 계속 파고들고 있고요. 네, 뭐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제 뭐 백이 이곳 단수 친다면 이제 흙은 뭐 이런 식의 뭐 연결을 해야겠죠. 지금 좌상기 쪽에서는 또 흙이 이동을 받지만 이곳 상변은 또 백이 차지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균형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네, 한 점 제 앞에 두죠. 네. 이제 흙도 이곳 연결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백이 두게 된다면 상중앙에서 정말 큰 백집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흙도 이곳은 지켜둬야 됩니다. 서로 집을 깨면서 실리를 차지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 쪽으로 한 칸 뛰면서. 아, 지금 복지선수 군단이 중앙을 뛰네요. 좀 더 강한 수를 둔 거죠. 사실 이곳 한 칸 뛰는 것이 확실한 연결이고요. 네. 지금 백이 중앙 쪽을 뭐 이런 식으로 씌우게 되면 중앙에서 좀 집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앙 백 모양을 견제하기 위해서 흑이 한 칸을 뛴 것인데, 그러나 이 한 칸 뛰는 수는 확실한 연결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 들여다본다든지. 네, 약점이 보이죠. 좀 약점을 좀 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뛰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중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 전체가 그렇게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지만 아직 완벽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앙의 백에 대한 공격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허영호 구단이 하변 쪽 밀어간 수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글쎄요, 뭐 이 수는 당연히 선수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했을 텐데 지금 끊었고요. 글쎄요, 목진석 구단이 이곳을 이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하나만 끊어놓으면 이곳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확실하게 연결을 해두는 의미군요. 예, 지금 때려내면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수로 건너가기 위해서 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허영호 구단도 반발을 했습니다. 또 기세의 진행인가요? 네. 하변도 큰 자리 아닌가요? 하변 크죠. 네. 예. 지금 흙이 늘게 되면은 이곳에서 상당한 집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흙이 손 빼는 것은 또 많이 당하고요. 또 직기잔이 이렇게 또 당하기 때문에 집으로 상당히 큰 곳입니다. 흙도 뭐 기세로 반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받을 수는 없겠죠. 예.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추궁하는 의미에서 예, 지금 단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요. 더 크게 공격을 갑니다. 네. 목진수 구단 이곳 한 칸 뛴 수는 좀 수비적인 의미보다도 네. 자신의 좀 얇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씌워가는 좀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었네요. 지금 두어간 수를 미리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곳 끊어져 있기 때문에 만일 이곳이 봉쇄가 된다면 흑은 이곳 단수치고 이곳 나오는까지 선수여서요. 이런 식으로 이 백도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양쪽의 백을 좀 공격하겠다는 의미죠. 자, 허용호 구단 안쪽에서 타개를 해봅니다. 예, 지금 흑의 약점은 이곳입니다. 예, 지금 붙여서 만일 흑이 이런 식으로 후퇴를 해야 된다면 백이 이곳 흑안점을 잡으면서 안형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백에 대한 공격이 잘 되질 않습니다. 거의 살겠죠. 네. 그렇다면 흑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해야 되는데 반발하는 것은 백이 뭐 이곳을 막는 수도 있고요. 예, 지금 막게 되면은 흑이 늘 때 이곳 있고 끊질 못한다면은 늘어야 되는데 늘은 것은 백이 다 연결이 되고요. 끊는 것은 이곳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좀 공격이 잘 되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했습니다. 흑은 지금 집을 손해를 보고 공격을 하는 입장이라 좀 득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이 이곳 지키면요. 네. 이제 흑은 아마 지금 이곳 둘 겁니다. 이곳 찌르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흑을 연결하면서 이 백을 막 공격할 것 같아요. 이제는 또 좌상기 쪽의 백을 공격할 수가 있겠군요. 네, 공격을 하면서 좀 모양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격할 돌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바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물러서질 않고 계속 버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형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후퇴를 하다가
좀 그대로 또 형세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지금 그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네. 여기서 밀리면 바둑이 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물러서질 않고 지금 강하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백이 이거 붙인 수는 이 좌상기 백돌과 중앙 백돌을 연결시키겠다는 것이죠. 지금 따로따로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백이 이곳 한 점을 잡게 되면 지금 이곳과 이곳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따로따로 살 수는 있는데 지금 차단되는 순간 백이 상당히 열버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흙이 단수치고 네, 이런 공격을 당하면 상당히 열버지기 때문에 백은 연결해서 지금 살겠다는 것이고 목지성보다는 연결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젖혀서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중앙이 승부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목진석 구단도 참 매섭게 몰아갑니다. 네, 공격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지금 흙도 여기서 놓칠 수는 없어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끊는 한 수고요. 네, 끊고 흙이 늘고. 그런데 흙도 좀 신경이 쓰이는 것은 늘어야 되는데 지금 백이 이곳을 늘고요. 이제 흙이 늘게 되면 지금 이런 쪽의 약점이 좀 신경을 쓰입니다. 흙도 연결이 확실치가 않아서요. 예, 뭐 이렇게 둔다든지. 그러니까 흙도 열고 백도 열고 서로 네. 좀 약한 곳이긴 하지만 좀 정확한 술기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약점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허영 구단이 중앙을 뒀네요. 중앙을 둔 것은 흙이 늘면 이 호구 치는 수가 선수라는 거죠. 손 빼면 이거 흙 다섯 점이 잡힙니다. 아, 그렇네요. 이어야 되는데 백은 이제 이런 곳을 이제 씌워갈 수가 있거든요. 예. 만약 이거 씌우는 수가 된다면 백은 연결이 되죠. 예. 깔끔히 연결이 되고 오히려 이 중앙 흙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백이 들여다본다든지 지금 이런 곳이 백이 다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 중앙 상중앙 흑돌이 좀 열버지게 됩니다. 오히려 백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앙 흙 다섯 점을 버리고 네, 그렇습니다. 잡으러 가면 어떨까요? 지금은 흙이 살리기보다는 그쪽 끊었는데요. 이곳을 뚫어서 네. 뭐 이런 곳을 선수하고 그러니까 중앙을 선제 공격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목진석 구단은 일단 중앙을 먼저 끊었습니다. 끊고 백이 있는다면 이곳 단수를까지 선수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허영 구단이 이곳 받질 않고 지금 중앙을 씌웠네요. 이곳은 여섯 집의 가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흙이 손을 빼게 되면 이곳 잡아서 이곳은 뭐 집으로도 여섯 집을 상회하고 또 두터움까지 있기 때문에 이 석점보다는 더 클 것 같습니다. 이곳이요. 네, 이곳은 백이 깔끔히 지금 연결이 됐네요. 중앙 쪽에 연결하는 모양이 좋습니다. 네. 허영호 구단의 행마가 역시나 모양이 좋은데요. 예, 네, 목진석 구단의 공격은 하고 있지만 좀 공격의 지금 대가는 좀 얻지 못했어요. 한 점은 제압을 하고요. 네. 지금 석점을 살립니까? 네, 살리고 흙은 단수치겠죠. 단수치고 있고 아마 이곳 있는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큰 자리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백이 젖혀간 곳, 이곳을 지키는 곳도 크고요. 또 지금 백이 젖혀 있거나 흙이 젖혀 있는 곳, 이곳이 정말 큰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곳에 지금 큰 자리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중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곳 갈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중앙을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터 없게 이어둡니다. 네.
좌상계 쪽 백돌과 이제 확실히 연결이 된 건가요? 뭐 100% 연결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흙이 이렇게 끊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거의 연결됐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이곳 백이 이어서 보강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앙의 흙이 좀 넓어졌습니다. 뭐 백이 가장 알기 쉽게 뭐 이런 식으로만 두더라도 흙이 차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흙은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곳 뚫고 뭐 한 칸 뛰어서 지킨다든지. 아, 손을 뺐네요. 자, 하변도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막아뒀습니다. 네, 이곳이 급하다고 보고 손을 뺐는데 지금 이곳 상당히 넓거든요. 네, 과연 허영호 구단이 뭐 이런 식의 좀 강한 공격을 택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날일자해서 네, 흙을 받게 하고 크게 공격을 할지. 30초 하나, 둘, 셋. 네, 지금 담수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실리로 득을 보는데요. 네. 네, 지금 목진석 구단이 중앙 공격은 했는데 생각처럼 공격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예, 이곳을 흙이 늘어둔 것과 지금 실전처럼 백이 늘고 이렇게 된다면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백집이 또 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대신 이제 흙이 얻은 것은 이곳 단수 친 것인데 사실 단쳐서 흙이 집으로 크게 얻은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곳 절충에서는 백이 조금 이득을 받습니다. 선수로 나오는 것까지 활용을 했거든요. 네. 자, 찔러 갑니다. 네, 운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고 흙이 뭐 후퇴할 수는 없고 이제 끊어야 되는데 끊게 된다면 이제 나중에 백이 끼워서 네. 예, 지금 이거 끊게 되면 모양이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예, 이것도 다 조여무침 당하고 네. 지금 중앙에서 좀 흙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죠. 네, 이곳은 흙이 조금 기분 나쁘네요. 30초 하나, 둘, 셋. 예, 지금은 바둑이 예, 백이 좋아 보이는데요. 예, 이곳에서 좀 흙이 좀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예, 바둑은 백이 유리한 것 같네요. 그러나 백이 이곳 있는다면 흙은 이곳 받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받고 있을 여유는 없고요. 뭔가 이제 백을 좀 괴롭혀야겠죠. 지금 이곳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뛴다든지 화용구단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런 곳이 기분 나빠요. 이곳은 백이 두는 순간 백집은 조금씩 불어나거든요. 흙이 막을 수는 없고요. 네. 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만 되더라도 이곳에서 한 10집 정도 생기게 됩니다. 뭐 백이 당장 이곳을 이렇게 집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이렇게만 교환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집이 만들어지거든요. 30초 하나, 둘. 구수가 가능합니까? 이곳은 끊어가는 수가 있는데요. 끊게 되면은 흙이 쳐서 글쎄요. 백이 당장 끊어가지 않더라도 네. 이거 끊기는 것은 상당한 부담인데 목진석 구단이 늘어서는 불리하다고 보고 버틴 것 같습니다. 글쎄요. 중반전까지는 흐름이 흙이 나쁘지 않아 보였었는데 지금 이 좌상기 쪽에서의 변화 그리고 중앙에서 공격했지만
생각처럼 공격이 잘 되질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백이 중앙 연결이 됐고 지금 이곳 손에도 봤거든요. 거기 그러면서 흐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 목진석 구단이 강하게 버텨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은 이 끄는 수로는 그냥 받았어야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네. 이곳 공격도 어떻게 보면 좀 빨랐던 것 같고요. 예, 상당히 열버졌습니다. 거기. 지금 단수 치는 것은 연결이 확실치가 않아요. 백이 찝고 이곳 찝고 끊게 되면은 이 흙이 잡히고요. 그렇다면 흙이 이곳을 붙여야 되는데 붙이게 되면 백이 젖혀서 마지막 30초 하나 둘 네, 당장은 흙도 뭐 이곳 넷. 살자는 수가 좀 가능하긴 한데요. 아,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백이 늘게 되면은 크게 잡혔는데요. 중앙 쪽에 보태준 것이 큰데요. 네, 그렇죠. 끼웠을 때 흙이 이곳 단수 치고 늘 수 있는 곳인데 막아서 끊기고 이렇게 잡힌다면은 중앙 백집이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늘게 되면 이 자체로는 백이 좀 손해를 받지만 중앙에서 집이 많이 생겨서요. 하나, 둘, 셋, 넷. 네. 백은 늘어서 양보를 합니다. 네. 뭐 이 정도라면 허용호 부담도 만족하겠죠. 중앙에서 집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초반전에 조금 초조해 보였던 허영호 구단도 이제 좀 편안해 보입니다. 네, 좀 여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자리가 반상 최대예요. 네. 예, 지금 흙이 이곳에 좀 손해 보긴 했지만 아 이곳을 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 백이 있게 되면 이곳은 나중에 백이 이곳 건너가는 수가 남기 때문에 거의 선수성이거든요. 네. 지금 백이 있고 흙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과 지금 흙이 쪽 잡아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집으로 엄청난 차이죠. 지금 뭐 대충 계산만 하더라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선수 열한 집이거든요. 두 배로 계산한다면 22집짜리입니다. 네, 네, 반상 최대네요. 엄청나게 큰 자리죠. 반상 최대는 흑이 차지를 했습니다. 중앙이 조금 아까부터 계속 열버 보였는데 네. 두지는 않고 있어요. 허영호 부단도 만약 바둑이 나쁘다고 판단했다면 네. 어떻게든지 이곳에서 수를 차단했겠죠. 근데 지금은 형세가 좀 여유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마지막 큰 자리를 이제 흙이 차지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곳 어떻게든지 두긴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려워서 상대에게 넘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는 그쪽이 가장 커 보입니다. 조심스럽게 젖혔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단수를 쳐서 받았습니다. 네, 이곳 있는 것보다는 네, 단수를 쳐서 나중에 백이 이으면 지금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이득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집은 똑같네요. 이렇게 두는 것과 똑같은데, 근데 이곳을 흙이 때려낼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백이 이었을 때 흙이 바로 받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려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있는 것보다는 이득이라는 겁니다. 네. 좋다. 어깨 한 점 잡아놓네요. 네. 허용보다는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예. 굳이 어렵게 뭐 차단하거나 하진 않네요. 지금 흙은 이곳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만일 흙이 중앙을 지키고 백이 이곳 두게 되면은 흙이 덤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흙이 이곳은 둬야 될 것 같아요. 둬야 지배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손을 빼게 된다면은 이 중앙이 상당히 얇거든요. 자, 이제 종반전 끝내기로 돌입을 할 것 같습니다. 바둑과 커피의 만남, 맥심 커피백 입신 최강전입니다. 네, 목진석 구단이 마지막 초읽기에 몰렸는데요. 그만큼 지금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흙이 지금 중앙 쪽을 한 칸 뛰어서 찍혔고요. 지금 백이 단수 치니까 흙이 젖혀간 장면입니다. 백을 두텁게 연결을 해뒀네요. 예. 지금 뭐 허용 구단이 전혀 지금 서두르질 않고 있어요. 지금 네. 이곳 지킨 수도 사실 이곳 들여다본다든지 뭔가 흙의 열범을 좀 공격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만큼 지금 형세가 좋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두고 있고 지금 흙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곳은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이곳 지키고 백이 이곳에 손이 돌아온다면 덤이 흙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것 같거든요. 지금 이곳이 반상 최대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수를 찾기 위해서 목진석 구단이 이곳은 젖혀간 것 같고요. 만일 백이 있는다면 흙은 이곳을 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허용 구단도 좀 아쉬운 점은 바둑이 유리하더라도 이곳 자본수로는 중앙 선제 공격을 하고 싶은 자리였거든요. 네. 그만큼 흙이 넓은 곳이었는데 왜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그만큼 형세에 뭐 확신이 있었다고 밖에 지금 볼 수는 없겠지만 넓은 곳을 공격하지 않은 것은 자칫 흙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이 막는 자리도 크네요. 지금 막으면서 백이 있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흙이 손 뺐을 때는 끊어서 이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단수 치더라도 늘게 되면은 이곳에 돌이 있어서 이 두 점이 잡혀서 흙이 또 갈수를 해야 되거든요. 있는 것까지 선수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 자리죠. 예, 네, 가장 마지막 큰 곳인 이 좌변을 흙이 차지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 비막 끝내기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정말 큰 자리죠. 자리는 흙이 그래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귀쪽 끊어 잡은 수도 그렇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받아뒀습니다. 네. 어느 순간 문단속을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허영우 구단. 이 차지하긴 했지만 여전히 바둑은 예, 백이 유리해 보이네요. 예, 덤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바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남은 곳이 좀 있기 때문에 예, 목재석 구단이 또 추격을 한다면
예, 승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단수를 치고 이제 굿자 하고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지금 이거 찝는 수가 선수가 듣는다면 이제 이거 젖혀 있는 곳은 예, 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두터움은 어느 쪽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곳에 이 흙돌이 네. 약하지 않다면 네. 흙이 두텁죠. 뭐 이런 쪽에 젖혀서 뭐 막는다든지 중에서 집을 좀 낼 수가 있는데 이 돌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흙이 꼭 두텁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 중앙은 뭐 서로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곳이 또 반상 최대죠. 흙이 젖혀서 호구 치는 것이 예, 반상 최대의 끝내기입니다. 예, 이제 뭐 허영호 구단도 얼굴이 좀 상기됐는데요. 예. 사실 지금 백이 좀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끝내기가 또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거든요. 네, 또 한두 집 잘못 계산을 했을 수도 있고요. 예. 부분적으로요. 그리고 지금 이런 장면도요. 흙이 이어서 끝내기 하는 것이 아니라 호구 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또 둘 수가 있어요. 네. 두게 되면 막는 것은 패가 되고 후퇴한다면 이곳에서 또 두 집 차이가 납니다. 두 집이라면 지금 미산바둑에서는 뭐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추격하다가 또 역전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역시 기회가 왔을 때는 바둑이 유리하더라도 강하게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로는 제가 볼 때는 이곳 공격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흙도 받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거기도 쓰면 네. 흙동 수가 쉽지 않은데요. 너무 쉬운 길로 찾아간 것 같은데요. 네. 이제부터는 바짝 긴장을 하고 두는 것 같습니다. 네. 하변 쪽 아까 말씀해 주신 그곳 호구 쳤을 때 받기도 좀 싫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곳은 이제 백이 찝어야 되고요. 찝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큰 자리죠. 이곳은 흙이 네, 차지할 수 있겠네요. 허영우 구단이 들고 있던 게 손수건인 줄 알았는데 안경 닦는 수건 안경 닦기네요. 흙은 조금씩 추격을 해야겠죠. 지금 흙이 곧 두게 되면 지금 실리로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예. 바둑이 많이 유리한 줄 알고 양보하다가 갑자기 결과를 해봤는데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이 다 정리가 된 이후는 어느 정도 네. 이제 예측이 되는데 지금 남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정리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형세가 유리하다고 좀 물러서다가 역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이죠. 아, 예. 그렇군요. 그만큼 형세가 유리하더라도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가게 둬야 됩니다. 네. 근데 허영호 구단이 한 번 놓쳤어요. 예. 이제 흙이 호구 또 치지 않았어요. 아, 이었네요.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기 때문에 유리할 때도 강하게 두는 게 맞겠네요. 자, 이제 베개 둘 차례입니다. 중앙 쪽에 끝내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한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현재 확정감만 놓고 보면 집으로 상당히 미세합니다. 예. 미세한데 지금 백이 선수를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백이 좀 두터울 것 같은데요. 아직 역전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바둑은 상당히 지금 미세해졌어요. 네, 예.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은 지금 상중앙 쪽인데요. 그렇습니다. 역시 허영호 구단이 이 수로는 네, 공격을 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백이 늦추면서 예, 흑의 선수를 잡아서 좀 큰 자리를 이 좌변과 이 하변은 두 곳을 다 차지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바둑은 상당히 미세해졌습니다. 그런데 목진석 구단이 하변 쪽에 꽉 이은 수는 그래도 호구를 치는 것이 좀 더 위협적이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이 패를 버티기는 좀 어렵다고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주변에 백에 약한 돌이 없거든요. 지금 흑이 패감을 네. 쓸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이 패를 쳤을 때는 흑도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이 패를 하게 됐을 때 패감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이곳은 끊더라도 백이 자체 패감이 지금 여러 개 나기 때문에 네. 이 패는 이기기 어렵다고 보고 예, 이어서 둔 것 같네요. 예. 예, 형세가 유리해서 이은 것은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예. 표정으로는 형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목진석 구단은 잘 드러나지 않네요. 네, 지금 흑도 이제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이 이곳에 조금만 이득만 보더라도 지금 실리로 그러니까 흑이 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흑의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좀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30초 하나. 지금 한두 집이 중요한 때입니다. 허영호 구단 이제 마지막 조에게 몰리고요.
가족은 끝내기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바둑이 미세하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쉽게 손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예. 수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승패가 뒤바뀔 수 있거든요. 네.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지금 백이 이었는데 흑이 지금 이곳을 이으면 백은 이곳 막을 것이고요. 만일 흑이 이렇게 둔다면 들여다보고 막 이런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목진석보다는 찔렀네요. 그쪽도 크지 않나요? 중앙이 더 큰가요? 이것도 상당히 크죠. 네. 왜냐하면 지금 백이 끊고 예, 이곳 한 점을 잡는데 흑이 있게 되면 이곳 잡는 수와 건너가는 수가 또 맞보기거든요. 네. 허영호 보다는 중앙 쪽 끊어서 한 점을 제압했고요. 두 선수 모두 여기서 뭐 정확한 판단이 돼서 두는 것이 아니라 네. 예, 좀 감각적으로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허영호 선수도 좀 심각해졌어요. 아까 예,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요. 좀 여유가 있었는데 네. 개괄을 해보니까 흙이 큰 자리를 다 두고 나서 바둑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계속해서 뭔가 간명한 수만 허영호 구단이 택했습니다. 네, 너무 쉽게 뒀어요. 네. 청세를 좀 낙관한 것 같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그렇게 늦추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좁혀진 것 같습니다. 한 점을 잡아야 되고요. 여기서는 흑이 좀 포인트로 올린 것 같은데요. 지금 때려내면 흑이 있고 백이 뭐 있거나 이제 구차를 해야 되는데 흑이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들여다보면 예, 지금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있지 않고 그냥 바로 뒀네요. 예. 그 호구 자리가 큰 자리인가요? 네. 예,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둔 것과 흑이 호구 쳐서 이 찝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봉쇄가 된다면 또 이것도 옥집이 되고요. 네. 예, 집으로 큰 자리입니다. 예, 끝내기에서는 목진석 구단이 조금씩 이득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허영호 구단이 둔 상변 쪽 구자가 집으로는 별 득이 없었네요. 네, 허영호 구단 더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백집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상변 쪽에 흑집이 두세 집 늘어났고요. 네. 흐름으로 본다면은 좀 역전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네. 보니까요. 백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것도 원래 상변에도 백이 좀 집이 날 수 있는 곳인데 백이 이곳 한 점을 꺼내서 잡긴 했지만 흑이 오히려 이곳과 미는 수와 이곳 구자를 냈거든요. 네. 예, 허영구도 많이 얼굴이 상기됐습니다. 사실 이런 바둑은 졌을 때 너무 타격이 크거든요. 전체를 노리나요? 근데 그 수는 안 되는데요?
전체를 노린다. 아, 지금 끊게 되면 네. 100이 때려낼 수는 없습니다. 이거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00은 늘고 흙이 때려낼 때 단수 치고요. 흙이 이어면 뛰어서 흙이 살더라도 두 집 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건 그럴듯하네요. 날카로운 수를 찾아냈습니다. 좋은 수를 뒀습니다. 흙이 살 수는 있는 건가요? 백이 잡으러 갈 수, 그러니까 잡으러 가는 수가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저차 가면은 잡으러 갈 수 있는데 중앙에 백이 열기 때문에 잡으러 가기는 어렵습니다. 예, 잡으러 가기는 어렵고 아까처럼 이제 흙이 때려내고 예, 찍게 된다면 백이 있고요. 흙이 사는 이 변화가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만 되더라도 백이 좀 이득을 봤죠. 그리고 뭐 이곳 있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네. 흐름이 흙에게 넘어오지 않았나 하는 순간 허영호 구단이 날카로운 수를 찾아냈는데요. 과연 승부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을지. 목진석 구단도 이 수는 보지를 못했을 것 같은데 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죠. 네, 잡히지는 않습니다. 네. 끝내기는 조금 당하긴 했지만 네. 한 집을 없애는 곳을 두어 가고요. 만일 이 바둑을 허영호 구단이 승리하게 된다면 예, 지금 이 상변 처리가 승차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흙이 간신히 두 집을 내고 살아가는 모양이 됐고요. 네. 예, 부분적으로 흙이 조금 당했죠. 백은 중앙 쪽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허영호 구단. 형세를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허영호 구단은 참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스타일이네요. 네. 오늘 보니까요. 예, 미세하지만 상변에서 백이 좀 이득을 봐서요. 네. 조금이라도 백이 좀 두터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상변에서 흙이 이곳 두면서 좀 역전의 흐름이었거든요. 네. 예, 역전의 이것도 서 역전의 흐름이었는데 허영 구단이 이곳 들여다보고 이 뚫는 수. 네, 아주 날카로운 수를 보여줬고요. 아, 지금 목진석 구단이 뚫었습니다. 뚫었다는 것은 끊겠다는 건데요. 좀 더 활용을 하고 살겠다는 뜻인가요? 네, 끊고 단수 치고 있고
살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백이 끊으면 한 점은 잡히지만 단수 치고 이곳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 그러네요. 그곳 끝내기가 크네요. 예. 지금 다른 곳은 거의 다 결정이 지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 있고요. 네. 뭐 이곳 있고 뭐 이 중앙 두면 다 정리가 되는데 뭐 가장 무난하게 네. 뭐 지금 이렇게 정리되고 있고 흙이 살고 백이 선수 잡아서 중앙을 온다면 좀 덤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좀 덤에 걸린 것 같은데 목진석 구단이 또 이 끊는 수를 또 찾아냈네요. 예. 예, 끊는 수가 또 좋은 수예요. 단수 치고 이렇게 둘 수 있거든요. 지금 백이 끊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끊어 잡는 수가 부분적으로는 큰 수인데요. 예, 그러나 이곳 끝내기를 당하기 때문에 끊어 잡을 수가 없고요. 예, 두 선수 짧은 시간 안에 예, 좋은 수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한 점 살려야겠죠. 네. 예. 예, 바쁩니다 지금. 지금 정신 없겠죠 지금. 이 중앙 쪽에 술기도 해야 되고요. 또 형세 판단도 해야 되고 지금 바둑이 미세하기 때문에 예, 지금 두 선수 모두 너무나 바쁩니다. 예, 지금 허영호 구단이 손가락을 까딱까딱하면서 지금 형세 판단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끝까지 승부를 알 수가 없네요. 네. 예. 예, 끝내기에서 아주 출기, 그 마지막 출기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정확한 예, 끝내기 수순을 목진석 구단도 그렇고 허영 구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두 집을 내고 살아뒀습니다. 그렇다면 중앙 쪽 다르게 두어야 할까요? 중앙 끊어 잡을 수는 없고요. 네. 이제 이곳 둬야겠죠. 있고 이곳이 선수 석집이기 때문에 흙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받고 예, 백이 끊고 네, 이곳 잡고요. 하나, 둘, 셋, 이곳이 선수 두 집 끝내기이기 때문에 뭐 흙이 받아야 된다면 가장 알기 쉽게 뭐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된다 정리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개가라면. 매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 바둑은 상당히 미세합니다. 미세한데 되게 조금이라도 두터울 것 같아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선수 자리 하나 이어둬야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아까처럼 정리가 된다면 최소한 반집이라도 네. 네, 백이 두터울 것 같습니다. 허영호 구단 24강전에서도 그렇고 정말 한판 이기기 힘드네요. 예. 24강전에서도 사실 조금 불리한 바둑이었는데 네. 네, 끝내기 위해서 유창혁 구단이 좀 실수가 나오면서 역전 반입승을 거두었거든요. 네, 그만큼 또 허영호 구단이 이번 맥심비에서 또 행운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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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허영호 구단이 조금 표정에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형세 판단한 것으로 봐서는 미세하긴 하지만 백이 좀 두터웠거든요. 네. 아까처럼만 정리된다면은 반집이라도 네, 백이 좀 유리해 보였습니다. 네, 이제 이곳 끊어야 되고요. 쪽 갈수하는 것이 있었네요. 예, 이곳 잡아야 되면 지금 흑이 이곳도 두 수를 둬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이곳 두 수를 더 둬야 됩니다. 그쪽이 조금 줄어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 끝내기 수순이 상당히 중요한 게요. 네. 아, 이곳을 먼저 두면 되네요. 백이. 예, 먼저 두면 변화의 여지는 없습니다. 먼저 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예, 변화는 여지는 없네요. 예, 그렇다면 예, 바둑은 예, 백이 이긴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백이 이곳에 반집이 있어요. 반집이라는 게 지금 백이 이곳이 선수거든요. 네. 예, 아 중앙 쪽에요. 예, 중앙 쪽에 이곳 두게 되면 이곳 한 집이 또 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런데 또 이곳은 그렇지도 않네요. 또 이곳 두게 되면 이 끊어서 또 집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 이곳은 집은 아니네요. 그렇다면 네. 그쪽 반집이 아니라도 백이 네. 두텁다는 거죠. 이곳이 집이 아니라고 보고 했을 때 에, 백이 반집이라도 두터울 것 같습니다. 네. 허영호 구단의 느슨한 밤낮 운영으로 승패가 뒤바뀌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또 괜찮은 끝내기 수순 발견해서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렇게 되나요? 이어주면요. 근데 이 수는 흙이 이쪽을 찌르고 찢는 수가 있어서. 네. 어, 백이 지키겠다는 거네요. 그럼 이렇게 지키겠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백이 이제 이곳을 두고 이렇게 정리되는 걸로 봤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똑같네요. 예, 우선 그러면 이렇게 돈다고 보면, 예, 아까 제가 뭐 계산한 것에 비해서 뭐 집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예, 흙집 그대로고요. 백집도 그대로고요. 예.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뭐 확실히 100이 이겼네요. 예. 베개 중앙 쪽 받아뒀고요. 베개 뭐 한 집안은 이긴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한 집 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곳이 선수 2시 끝내기였거든요. 역끝내기를 흑이 합니다. 예, 이곳은 선수 한 집 반 끝내기고요. 지금 흙이 이쪽을 두고 네. 백이 이 끝내기를 하고 예, 이렇게 늘 끊고 잡고 늘면 백이 한 집 반 승리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흑이 선수 2시 끝내기를 했습니다. 2시 끝내기를 하고 30초 하나, 둘, 셋, 네, 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이것도 흑이 한 집이 줄어들고 네. 백이 한 집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이것이 옥집이었는데 네. 그럼 이것은 똑같습니다. 두 집짜리죠. 예. 그러면 백은 이쪽을 먼저 끊어야죠. 예, 끊고 둘 때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이 한 집 반은 예, 이긴 것 같네요. 네, 약간의 한 집 반인데, 있지만, 네. 백이 젖혀 있는 걸로 봐서 한 집 반이었거든요. 지금 흙이 있고 이곳 교환되고 백이 지키고. 예, 한 집 반 예, 차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결국 미세하게 승부가 갈리네요. 네, 역시 허영호 구단의 그 이 뚜런수, 예, 이봐서 이긴다면 뭐 승차기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다르게 받았어야 할까요? 글쎄요, 여기서 들여다봤을 때 그렇다면 이쪽을 이었어야 되나요? 네. 예, 뭐 다르게도 받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목진석 구단도 뚫는 것은 끊겨서 안 된다고 봤던 것 같은데요. 이 조여부 친수가 좋았네요. 전체가 못 살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단서 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아홉, 스물, 스물한, 스물두, 스물셋, 스물 다섯. 흙이 가일수를 하나만 해도 되는군요. 그렇다면 이것은 흙이 지금 이곳을 안 지켜도 되네요. 그렇다면 아까 한 집 반이었는데 한 수 차이가 난다면은 이것은 반집인데요. 반집인데 근데 중앙에 백집이 나지 않는 걸로 가정해서입니다. 네. 이렇게 교환되고 이곳이 집이 아닌 걸로 계산했을 때 네.
백이 이제 이곳 단수 치고 있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반집 승부 같습니다. 반집인데 만약 이곳에 집이 난다면 한 집 반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흙이 이곳을 두면 어떻게 되죠? 그쪽은 선수가 되나요? 이것도 끝내 이것도 끝내기거든요. 그렇죠. 있고 백이 있고 네, 이런 반집 승부 같습니다. 예, 예, 백이 반집 이긴 것 같은데요. 똑같나요? 여기 선수 한 집이거든요. 네. 근데 끊으면은 백이 지켜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 똑같은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래 이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래 백이 있고 이곳을 백이 이으면은 여덟 집인데 네. 지금은 여섯 집입니다. 두 집이 줄어들었죠. 네. 흙은 한 집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네. 백이 저쪽 이으면은 똑같습니다. 아, 마지막 끝내기를 네. 얘기하게 되네요. 혹시 허영호 부단이 반집 졌다고 보고 있나요? 표정이 그러니까 자체로는 백이 한 집 손해 봤어요. 한 집 손해 봤는데 마지막 끝내기를 흙이 이곳을 두는 것인데 지금 백이 이곳을 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받은 것이나 이곳, 이곳 끝내기 한 것이나 지금 똑같거든요. 허영호 구단이 괴로워하는데요. 마지막 끝내기는 배기하고 이제 끝내기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손해를 보진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승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흙이 반집 이긴 것 같은데요. 지금 반면 일곱 집 차이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서 원래 백이 끊고 그러니까 흙이 한 수 지켜서 네. 이곳이 24집으로 봤는데 지키자는 것도 24집이었어요. 근데 중앙은 백이 손해보진 않았습니다. 똑같이 네. 계산이 됐는데 제가 한 집을 잘못 계산한 것 같네요. 지금은 반면 일곱 집인 것 같습니다. 예. 뭔가 끝내기에서
하영호 구단이 좀 손해를 본 것 같네요. 예, 반집 승부라면 마지막 공배를 메운 쪽이 지거든요. 네. 예, 지금 흑이 반집 이긴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 순간에 또 손해를 봤나 봅니다. 글쎄, 끝내기에서 그 뒷부분에서 네. 좌상기 쪽에, 그러니까 좌변 쪽에 역끝내기 두 집을 당했거든요. 네. 근데 중앙하고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예, 반면 일곱 집이죠. 예, 흑이 반집 이겼습니다. 목진석 구단이 역전에 성공을 했네요. 네, 흑이 반집을 남겼습니다. 역시 끝내기가 승부였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그쪽 얘기하죠. 지금 좌변 쪽하고 지금 중앙 쪽하고 그러니까 좌변이 두 집 끝내기인데 중앙 쪽이 어떠냐는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아, 결국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목진석 구단이 반집을 남겼네요. 네, 이 바둑이 반집 승부까지 갔는데요. 네. 아, 사실 허영 구단이 중반에 조금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네, 너무 쉽게 처리를 했어요. 네, 조금 놓친 것이 좀 문제가 되었고 네. 목진석 구단이 뭐 끝내기를 아주 잘하면서 좀 역전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진석 구단이 노련한 반면 운영으로 반집을 남겼습니다. 네, 8강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어지는 16강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